천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변호사입니다. 줄여서 천개씨. 여러분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오늘 큐티의 주제가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어디에나 있다.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 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지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장례식 때 느꼈던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막 친한 사이도 아니고 혹시 그 청년에게 이제 불편하진 않을까 하고 장례식을 가지를 못하고 그 청년의 친구들을 통해서 마음만 이렇게 전달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저랑 굉장히 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왔으면 큰 위로가 됐을 것 같다라고 넋두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장례식이 생기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내가 가지를 못하더라도 연락을라도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친하건 친하지 않건과 상관없이 특별히 직계가족의 장례를 당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락하고 될 수 있으면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목적성 외에도 정말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막 누가 온다고 해서 아이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왜 와? 아이 나랑 가깝지도 않은데 장례식을 감히 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번 장례식에도 제가 저희 청년부 친구들에게 이제 꼭 좀 참여해달라라고 이제 독려하고 부탁을 했더니 놀랍게도 저희가 제적이 1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50명 가까운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줬고 많은 친구들이 또 개인적으로 문자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갑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서로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고 아직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걸 보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고 아마 유족분들도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어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박 3일 동안 기도로 예식을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 청년부에도 2박 3일간 장례를 함께 해주기를 기도로 함께 해주기를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가진 두 번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수록 보람찬 인생을 산다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제가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제가 금요일 퇴근길에 걸리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진짜 안에서 막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한 4시간 가까이를 걸리니까 막 진짜 화가 나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금요 예배 설교도 하고 그 이후에 1대1 제자행도 하고 스케줄이 거의 1시 가까이 돼서 이제 끝났는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도 참 오늘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가 정말 오늘 하루 종찬이 칭찬해 라고 생각할 만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로를 꿈을 이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 품는다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고 울고 웃고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든 걸 주님께 맡기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향식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도 다음 주 월요일날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